네, 안녕하세요, 골프왕 여러분, 헌터 팡이요! 자, 여러분, 저랑 은혜랑 처음으로 태교 여행을 가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태국으로 갔거든요. 근데 사실 임신을 하기 전에 쿠키 커플 있잖아요. 경식이랑 쿠리코랑 발리를 원래 가기로 했었는데 푸켓으로 바꿨습니다. 자, 그래서 태국 푸켓에 4시 가가지고 태교 여행을 하러 갈 건데 내일 모레 가거든요. 근데 내일 저희가 이미 인천으로 가 있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내일 결혼식 사회를 보는데 누구 사회를 보냐? 바로 이 예쁜 집을 지어준 시공사분의 아드님이죠. 그 아드님이 곰팡이분이시느라 그래서 제가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사위를 봐드리겠다고 작정을 했고 내일 사위를 보러 가는데 저희는 오늘 짐을 다 싸야 되기 때문에 바로 짐 싸자, 은혜야. 렛츠고. 눈은 안 뒤집었는데 너 쭈팡이 때문에 안 혼난 줄 알아? 나 요새 살 쪄가지고 좀 그런 거 하기 싫어. 아, 은혜야, 너 자존감 떨어지지 마. 너 얼마나 예뻐. 나만 한번 보자. 아이, 뭐. 진짜 살이 이렇게 쪄도 되나? 쪄도 되고 나중에 같이 빼면 돼, 운동하고. 나도 지금 너 때문에 안 빼고 있잖아. 나 너랑 똑같을 거야. 너무 더워. 닥쳐, 뒤지. 어우, 미안해. 한 대 쳐, 이거는 괜찮을 거야. 한 2분 조금. 자, 여러분, 그래서 일단 짐을 한번 싸보도록 할게요. 일단 덥잖아, 맞지, 거기. 그러면 나는 난방을 한 4개 가져올게. 아니, 하나 걸치고 와볼까? 아니, 아니. 아니, 아니. 너 너무한 거 아니야? 기다려. 간다. 상방 도망갔어. 자, 여러분, 저는 다 골랐습니다. 넌 뭐 입을 거야? 잠깐 소리 질러봐봐. 잠깐 소리 질러봐봐. 아! 잠만. 아! 아, 씨. 성환아, 들었어? 안 돼! 방구벽을 크게 해줘. 일부러 근데 안 노렸지? 돼요. 진짜 방구벽에 어떻게 해주지 마. 제발. 제발, 다른 소리라도 해주세요. 새 소리나. 새 소리나. 에이, 성훈아, 너 그럼 재미없는 거 알죠? 내토악질 소리는 모션이 있기 때문에 내토악질 소리를 동물 소리를 했을 때 재미있는 거고, 요거는 성훈아, 너 알지? 안 찍어. 괜찮아, 은혜야. 임신하면 임산부들 다 방구 끼잖아. 너 진짜 이런 식으로 하면 나 아무것도.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아니, 근데 은혜야, 너 노린 거 아니야? 어떻게. 아, 소리 끝나자마자. 빵. 아, 이거 챙겨 싶은데 이거 너무 팬티 보여? 이거 보세요, 여러분. 팬티 보여? 아니. 어, 이상하다. 팬티 보이는데? 살 빠져가지고 팬티 안 보이나 봐. 이거 챙길게요, 여러분. 팬티 보여? 너 왜 이렇게 장만 아니야? 장만이 봐봐. 어우 씨. 그만! 이렇게 로추 사냥꾼이었네. 로추. 어우, 야, 야, 나야, 나. 자, 여러분, 이렇게 짐 싹 다 챙겨보도록 할게요. 라당라당. 자, 여러분, 준비 다 했고 상만이가 내일부터 오랫동안 못 봐요. 그래서 상만이를 저희가 러머님한테 맡겨두거든요. 그래서 상만이 걱정하지 않아도 되지만 그래도 오늘 밤에 야간 사색 한번 갔다 올게요. 여보, 나가자. 여보, 잠깐만. 왜? 이거 경식이 줘야지. 이걸 입고 쭈빵이가 생겼지. 경시가 내가 이따 가져가서 여기에 넣어줄게. 아, 더럽다. 근데 이거는 안 입었는데 경시가 장난으로 생일선물로 준 거예요. 상만이 살색시키러 나갈게요. 듣고 있었다니 김상만. 롱사대요 롱사대요. 바닷가 살면 이게 좋습니다. 앞에 그냥 바닷가 바로 산책. 이야, 상마 진짜 너무 복받았다. 저 봐봐, 은혜야, 저기 오징어 배야. 맛있겠지? 자, GS 갔다 할게요, 여러분. 여러분, 저 은혜가 편의점에 들어가서 안 나오거든요. 이 리바 이렇게 얼마나 썼는지 모르겠. 리바 게리 아? 리바에 얼마 사신 거예요? 5만 원. 뭐야? 아니, 왜 이렇게 샀어? 그래야 3만 원. 3만 원도 심한데? 아니, 오빠가 와서 애들 밥 주기로 했다. 아, 맞아, 맞아. 은혜 오빠가 군바야랑 애들 다 밥 챙겨주신다고 해가지고 대신에 과자를 채워넣으라고 했어요. 냉장고에 성의를 보이라고 했어. 잘했어. 3만 원이면 아주 싸게 먹히는구만. 아. 어, 카메라 괜찮아? 어깨 박은. 어, 미안, 미안, 미안. 자, 형님 잘 부탁드립니다. 너무 많이 드시지 마세요. 당뇨 걸려요. 자, 여러분, 이제 저희는 내일 아침에 출발할 때 찍을게요. 내일 봐요. 라탕라탕. 자, 여러분, 이제 상마이 막히고 결혼식장으로 바로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랑 신부가 행진 전에 긴장을 가장 많이 한다고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긴장을 풀어주며 신랑에게 몇 가지 질문을 할 건데, 신랑은 제가 하는 질문을 남자답게 큰 목소리로 조금의 망설임 없이 대답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신랑? 네! 좋습니다. 신랑은 신부를 번거로 파뿌리 될 때까지 사랑하시겠습니까? 신랑은 신부와 다투더라도 평생을 사랑하시겠습니까? 네! 신부가 첫사랑입니까?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숙소 왔거든요. 내일 일어나가지고 쿠키 퍼플 만나자 다시 찍어볼게요. 지금 너무 피곤해서 완전 개방전됐어요. 라당라다. 아, 참고로 여러분, 오늘 저희가 임신 소식 알리는 영상을 올린 날이거든요. 좀 전에 올려가지고 은혜랑 같이 반응 보고 있는데, 너 인스타 좋아요 몇 개 찍혔어? 그게 중요하냐? 아니, 아니, 그냥 궁금해서 물어본 거야. 4,700개.
롯밤 랭키. 역시 근본은 곰팡이라니까. 그게 아니고 난 그냥 은둥이 여러분이 이렇게 하는 게 좋은 거지. 와, 바로 나 개쓰레기 만들어버리네. 진짜 근데 저희도 댓글 보면서 너무 감동 받았고 너무 많은 축하 진심으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쭈빵이도 다행히 너무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어서 이렇게 태교 여행도 가고 태교 여행 가는 것도 사실 여러분 덕이고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배고파. 감동적인 멘트를 하고 있는데 박살을 내버린다고. 쭈빵이다. 아, 쭈빵이가 배고프네. 아, 그거 여러분 이해해 주셔야죠 여러분. 아, 그죠? 사실 내가 배고픈 거. 이거는 성훈아 편집해라. 은혜 욕 처먹는다. 일단 저희는 이제 너무 기쁜 소식을 알린 상태라서 잠이 잘 안 오거든요. 일어나가지고 바로. 진짜 너 요새 나 쓰레기 만들더라 쭈빵이 가지고. 저희는 이제 자고 내일 공항 가가지고 아마 찍어 보도록. 내일 봐요. 라닥나다. 저랑 지금 공항 왔는데 쿠키 커플 지각해가지고 빨리 한마디 쿠리코 언니한테. 언니 빨리 와. 찍소리도 못하면서. 여보 쿠키 커플 너무 안 오는데 오면은 너가 쿠리코한테 한마디 해야 될 것 같아. 할 수 있지? 당연하지. 뒤졌어. 쿠리코 김경식. 10시간 걸렸어요? 혼낸다며 구리코 늦게 와가지고. 아니야. 근데 왜 이렇게 늦었어요? 카메라 거의 안 잡았어. 왜 안 잡았어? 숙제한 거야? 어 숙제? 네네. 아, 숙제 하느라. 이따가 벗어줄게요. 코끼리 팬티 입고 있거든요. 근데 구리코 착각한 게 있네. 은혜가 입었어요 사실. 만든 사람의 의도하고 다르네. 다르지 다르지. 멋있다. 멋있다. 구리코 근데 이번 북견 대형에서 2세를 만들 건가요? 네. 간발해. 근데 뭔가 옷도 좀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 근데 배가 많이 나왔어. 아니야. 한번 보여줘. 엄마가 보여줘. 어, 자기 배가 뭐야. 경재야, 너 100이야, 이거. 저 지금 개배고파요. 몇 키로야? 82? 아, 진짜. 그거 알잖아. 82요? 너무 웃기려고 하지 마. 자, 여러분 일단 체크인 하러 갈게요. 저는 티켓팅하고 밥 먹으러 오는데 경식이 좀 현빈 느낌이네, 맞지? 얼마나 뭐라고? 쿠라임! 쿠라임! 경식아, 너 비행기 안 무서워? 놀이기구 이런 거 못 하잖아. 계속 옆에서 끌고 가. 괜찮다고 말해줘. 불안에 떠나 쫄보가 있습니다. K-180에 몸무게 100kg. 근데 겁 롯나 많아? 자, 여러분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나왔거든요. 저희가 한국에서 택시를 미리 예약을 해놓고 와가지고. 헌터팡! 예스, 예스, 예스. 자, 여러분 저희 리조트 도착했습니다. 좋지 은혜야 여기? 내가 예약했는데? 그러니까 역시 눈썹이 좋다. 야, 와, 방 너무 좋아요. 제가 빨리 짐 풀고 나가가지고 너무 배고파서 밥 먹을게요. 지금 한국 시간으로 새벽 1시에요 비 온다고 밖에? 뭐야? 와, 들어오자마자. 여러분 근데 수영장구에 이거 바로 다이빙해도 되겠다. 그럼 머리 깨지지. 자, 일단 나가서 밥 좀 먹을게요. 자, 여러분 태국 오자마자 인도인 실장 왔거든요. 한국인과 일본인이 태국에 가서 인도인을 야, 너무 맛있겠다. 뭐. 역시 은혜 이런 거 잘 먹는다고. 또 인도 음식 굉장히 매니아이기 때문에 항마리한테 먹이주는 거지. 왜 이거 나 안자라고 해줘. 안자. 초배래. 고르곤졸라 같아. 고르곤졸라. 자, 여러분 다 먹고 들어왔는데 지금 밖에 방음이 너무 안 되고 앞에가 너무 시끄러운 곳이어가지고 임산부가 자기엔 좀 빡셉니다. 괜찮아? 자, 한국 시간 새벽 4시거든요 자고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조심 먹을 때 지켜. 라삭라삭. 자, 여러분 한 5시간 자고 일어났거든요. 근데 어제 진짜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여기 완전 유흥가여가지고 태교 여행에는 사실 안 맞는 그런 숙소가 아니야. 가고 싶었잖아. 근데 이거 누구 원망할 게 아니라 자기가 골랐어. 자, 여러분 어제 밤에만 봤죠. 이게 나풍경입니다. 어우 좋은데. 와, 너 몰골 진짜 42세야 지금. 42세. 야, 먹자. 와, 씨 너무 맛있겠다. 아, 네? 좀 브런치 같네. 나도 진짜 브런치 같다. 빵수가 남은 것 같아. 바로 먹어볼게요. 초베르. 처음에 사실 별로였거든요. 맛있는데? 이게 뭐예요? 오믈렛. 아, 오믈렛 해달라고 하면 돼요? 네. 아, 근데 현식이는 그냥 이걸 원했네. 집에서도 할 수 있는 거. 자, 여러분 이제 밖으로 나가볼게요. 바닷가 그쪽에 낚시해도 돼? 안 되지. 죄송합니다. 경식이네 쳐들어요. 경식구 하이. 쿠리코 오늘 맞춰 입은 거 맞죠 저랑? 어. 에야 여러분 속초입니다. 속초. 뭐 속초? 오, 해루즈 가고 싶은데? 아니 나는 술래 뭐야? 둘이 뭐야? 영철입니다. 승조입니다. 오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사상. 낙하산 무서워요. 제트스키. 제트스키 무서워요. 경식 씨 엄청 질투하시네요.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 야 순자 빨리 와 순자. 옆에 누구야? 너희 보이가 영식이네. 영식이 내가. 역시 해외하면 르타벅스. 참고 여기 마리화나가 합법이 돼가지고 스타벅스 말고 다른 음식점 이런 데는 마리화나를 빼달라고 꼭 말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이게 유자 콜드브루래요. 진짜 신기하네. 저 먹어봐. 같이 먹어. 맛이 없어? 근데 약간 신기하죠. 어, 처음에 되게 이상한데 진짜 매력적이야. 한번 먹어볼게. 좀 그런데 매력적이지 않아요? 그쵸?
그치? 오, 뒷맛이 맛있다. 처음에 이상하죠? 이상해. 어, 아니 근데 진짜 끝만 괜찮은데? 근데 너 은혜가 얼마나 까다로운지 이제 보게 될 거다. 구라야, 구라. 맛있어. 뒤에가. 뒤에가 괜찮지, 진짜. 이거 뭐야? 태국 흑물. 라이스 호지차 얼그레이 젤리. 야, 젤리 보여줘. 그 젤리가 약간 마라탕 안에 중국 당면처럼 이렇게 들어가 있지. 손오피. 선지, 선지. 선지. 이것도 그래. 처음 먹었을 때 뭐야? 했는데 맛있어. 진짜, 진짜, 진짜 형 먹어. 젤리 가져. 문 열죠. 괜찮네. 이거 진짜 괜찮아. 은혜 먹어봐. 진짜 괜찮아. 젤리 먹어야 돼, 젤리. 인상 쓰고 있어. 괜찮아. 처음 이상하죠? 근데 이제 맛있어집니다. 맛있어져요. 계속 이상하다고 하면 이상한 사람이 되는 것처럼 만들어놨는데 우리가. 그치? 이거 무조건 형식이 선글라스 한대요. 오, 이거 너무 괜찮은데? 어, 너무 괜찮은데? 괜찮아. 아니 아니 그거 보고 무슨 얘기야. 1kg 3천 웃잖아. 나 이렇게 좀 큰 게 좀 잘 어울려. 잘 어울리네. 잘 어울리네. 이거 괜찮아. How much? 디스카운트 디스카운트. 야 디스카운트. 오케이. 그렇지. 아 too expensive too expensive. 4만 원이잖아. This is a good glasses. 에이 no no. 얼마만 살 건데? 4만 원. 눈이 되게 미안해서. 아니 나한테 얘기해줘. 2만 원? 400. 400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거봐 이렇게 팍팍 깎아야 되나니까. 두 배를 싸게. 그럼. 300까지 말해볼까? 이제 끝났어. 이제 끝났어. Thank you. 이런 거는 잃어버려도 되잖아. 그럼 그럼 그럼. Thank you. You are handsome. Thank you. Hello to my YouTube. Hello. Thank you. Ah, brother. 600 please. 와 여러분 갑자기 스콜이 엄청나게 오고 있습니다. 갑자기 이런데요 여기는. 일단 비를 피하고 먹을 거를 좀 찾아가지고 좀 먹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새로 생긴 쇼핑센터 왔습니다. 여기서 일단 밥을 추베르 팔게요. 야 이거 우리나라 그런 것처럼 파네 맞지? 근데 이건 뭐야? 스모크 폴크 숄더 돼지 어깨래. 아 미친놈아. 여러분 저 이거 시켰는데 잘못 시킨 것 같은데? 아니 왜 국물 있냐고 이거. 그림에 국물이 없었는데. 이것도 바지라고 물어봤나? 고수 냄새 나요? 맡아봐. 아니요? 안 나 안 나? 아 바질 냄새. 바질. 바질이야? 바질 냄새 밖에 안 나. 야 먹어볼게요. 나 나오네. 바로 달아. 아, 기분되게 나죠. 잘못 시켰어. 이거 먹어요. 아니야, 적응할 것 같아, 적응할 것 같아. 야, 니거 제일 맛있어 보인다. 제가 좋아하는 향이 나요. 맛있어? 맛있어? 저 좋아하는 겨드랑이 향이 나요. 누나한테 뭔지 알죠? 겨드랑이 향. 약간 이마에 이상한 맛 나는 거 아, 근데 그거 약간 입덧 유발자네. 너 또 할 것 같은데, 지금. 겨드랑이 향이 난다고? 난 좋아해요, 이 향을. 그 뭐지? 너 진짜 못 먹잖아, 이런 거. 근데 전 이만 좋아해. 아, 진짜로? 고기가 쿰쿰한 향. 아, 그거 겨드랑이 향이라거나. 경씨 거기서 그 향이 나요. 자주 나요. 자주 나요. 나 햇반 돌려서 먹지. 저 겨드랑이 먹어볼게요. 아 근데 그 향이 있다 이거 먹어. 이거 케밥 향. 이제 윤승이 형 겨드랑이 냄새 어때? 이 냄새 진짜 알 거래. 그러지 마. 브리콘 네 겨드랑이 좋아하잖아. 은혜는 이런 말 하면 진짜 싫어해. 아침에 사실 네 겨드랑이 보고 토할 거. 조심 먹어야 돼. 아니 꼽수요. 와 여러분 저 저거 도저히 못 먹겠어가지고 지금 크리코가 먹어본다거든요. 냄새 괜찮아요 크리코? 어 진짜로?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요? 어 진짜로? 제발 먹어줘요. 난 김경수 겨드랑이 먹을게요. 맛있어. 자 여기서 원피스 먹어. 야, 우리 하와이 한번 보자. 형 2X 라지 아니에요? 저 X 라지. 뭔 소리야? 야 라지. 아 진짜 봐봐봐. 몇이야? FHC. 야 큰 거 맞네 여기. 2X 라지까지 있어. 너 한번 보자. 아니 근데 어깨 아 미안 거의 걸라고. 아 근데 여기선 트위스 입어야겠다. 이거 한번 골라서 커플들끼리 맞출게요. 자 여러분 이렇게 커플템으로 옷 샀고 수영장에서 다 같이 한번 입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조금 전에 산 옷들로 갈아입고 하려고 했는데 수영을 먼저 하고 하기로 해가지고 수영장으로 먼저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 뭐 해외이기 때문에 제가 그냥 옷통 다 벗고 경식이가 수영을 진짜 잘하네요. 근데 저랑 은혜는 수영 아예 못하거든요. 아주 멋있게 폼 나면서 쉽게 수영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안다 그래가지고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순자야. 와 올라프 아니에요? 올라프가 여기 있네. 아니, 너무. 근데 너 몸이 왜 이렇게 좋아졌냐? 아, 저 오늘 단백질 먹고. 와, 만져봐. 아, 너 진짜 어두운 데서 보니까 진짜 안 돼. 와. 근데 덕꼭지 위치가 다르네. 아, 하지 마, 장피해. 어때요, 형? 덕꼭지가 진짜. 전보다 잘. 경철 씨 알려주세요. 아니, 형 때문에 노딱 굳는 거 아니에요 유튜브? 이 젖이 이 정도라고? 다라라라라라라라. 아유 시원하죠? 내가 팔자가 생겼는데요. 쉬어 한번 들어가자. 은혜야 어딨니? 은혜야. 약간 미국 인사공 이런 거 좀 하지 않나요? 아 롯나 멋있어. 경철 씨 잘하는 법 좀 알려주세요. 형이 보니까 뜨는 건 하지 가는 게 아니야. 일단 보여줄게 한번. 얘가
완전 헌터풍인데? 내가 일시를 보여줄게. 이거만. 오 뭐야? 잘해 보이는데? 비슷하지 않아요 그리고? 너 한번 가봐. 오 근데 왜 숨을 안 쉬어? 내가 지금 졸업. 졸업이라고? 너 머리 너무 많이 긴가? 해봐. 오 이거 뭐야? 오 뭐야? 숨 쉬었어요. 잘 안 되네. 머리 넣고 시작해. 머리 넣고. 무서워. 형이 지금까지 잡은 수많은 물고기들의 마음을 이해를 한번 해보라. 배수구가 있었네. 숨을 못 쉬겠네. 너 이쪽으로 숨 쉬는 거 한번 찍어볼게. 이게 어떻게 쉬는지 한번 볼게. 한 번만. 하나, 둘. 자, 성훈아 여기 캡처해서 얘 얼굴 좀 봐가줘. 숨이 잘 안 붙었지. 오 뭐야 오우 오 뭐야 잘한다. 저 병 해줘. 저 병 올라가면서 숨 쉬는 거. 어 해봐. 재밌겠는데. 오우 어 배불리 배불리. 경지가 이마가 뭐야. 저 병 어떻게 해. 잠깐만 저 병지가 손에 닿아요. 어 기다 팔 오케이 알겠다. 너무 목이 안 있어. 한번 해볼게. 오, 맞아. 턱 빠져. 직구 아니에요. 아니 옆머리가 이렇게. 와 이거 계속 연습해볼게요. 우리 거 쳐봐요. 오! 선생님! 아니! 무서워! 고전적인 잠수 게임 한번 할까요? 와 진짜 해보네. 중간에 나와서 여보, 막 이런 거. 혹시 만약에 올라오잖아? 그러면 여보가 머리로 눌러줘야 돼. 진짜 나오기 없어. 어, 나오기 없어. 좀 떨어져. 준비, 시작! 뭐였다? 누나 보면 되는 거야. 근데 계속이요. 다시 도와요. 정신이가 저 태울 수 있대요, 물에서. 졸업. 경기 괜찮아? 주위 심하게 나는데? 아니, 형이 진짜 신기한 기술이네. 나가보자. 하나, 둘, 셋. 왜 하잖아. 아니 너무 돌아가지 않니? 나왔는데 또 비어가지고 여러분 지금 숨어있다가 경식이랑 커플 아니야? 그러니까. 경식차기 저기 있었다. 자, 여러분 은혜랑 경식이랑 한국식당을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남겹살 한번 때리러 갈게요 여러분. 원래 이런 데 와서 또 한식당 먹으면 좀 다르다. 맞지? 다 맛집이에요 진짜 한국식당은. 오 역시 태국은 이런 야시장이 맞지? 선생님 잘 지내세요? 잘 지냈어요. 투마로우 왜? 여성스럽게 왜를 잘하시네. 헐 쟤 너무 귀엽다. 어휴 김기수 또 겁먹었다. 그리고 일로와. 아이고 애낀다 애껴. 얘 너무 이쁘다 맞지 은혜야. 찾았다 마루. 자 저 마루라는 식당입니다. 야 너무 맛있겠는데 뭐 먹지? 여기 내일 돌래? 아니 이럴 거면 태국을 왜 왔어요 근데? 와씨 여기 한국인데 우와 소금장도 다 준다. 뭐 태국 온 지 한 달 된 사람 같아 우리. 마늘 거지 맞아. 다음에는 그냥 전주 이런 데로 가는 거 어때 우리. 멀리 태국까지 가지 말고. 일본에서는 식당 가서 김치 먹으면 달거든요. 아 거긴 달아? 한국 맛이야. 어때 은혜야? 산거 종갓집 아니야? 아니 근데 종갓집보다 맛있어. 어? 종갓집 죄송합니다. 자 여러분 메인 한번 고고. 자 우와 씨 너무 맛있겠다. 먹어볼까? 이야 이씨 미쳤는데. 어 너무 맛있겠다. 너무 맛있겠다. 맛있지? 한국 가자. 아이고 어때요? 너무 맛있어요. 행복해.
진짜 제일 행복해 보인다 와가지고. 자 여러분 이제 밥 먹고 마사지 한번 받아야 저도 왔는데 자 마사지 한번 받으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 고. 어 깔끔한데 왔어요 깔끔한데. 은혜는 임산부기 때문에 얼굴만 딱 받는 걸로 하고 나머지 셋은 바디 마사지. 자 여러분 은혜는 혼자 저기서 얼굴 마사지 받으러 갔습니다. 자 여러분 마사지 받고 나왔는데 얼굴이 개 부었거든요. 은혜는 얼굴 마사지 했는데 어땠어? 개 아팠거든요. 진짜 제 얼굴 다 갈린 줄 알았어. 내 거 뭔가 조그맣게 나 있는 애들 있잖아. 흰 색깔로. 내 말 집중해. 어 미안해. 코를 뭘로 비빈 건지 철수세미 같은 거 있지. 뭔 철수세미야. 자, 여러분 경식이랑 쿠리코는 늦게 들어가가지고 경식이랑 쿠리코 좀 기다릴게요. 경식이랑 쿠리코 기다리는 동안 저희 카페 왔거든요. 4시서 왔지만 둘만의 시간이 조금 필요하기 때문에 아이고 성훈아 모자이크 하나 미안하다. 아니 그래서 내가 이런 것만 아 이렇게 하면 모자이크 안 해도 되는구나. 이렇게 한번 찍어보자 그냥. 아유 그래가지고 은혜가 진짜 너무 아프다 그랬어. 근데 진짜 예민해서 짜증나 죽겠어요. 왔어? 예. 은혜가 저거 샀거든요 방금. 크리스마스 야. 아니 저거 배 위에 올라가 있니? 개빡치네. 자 여러분 시장 왔는데 여기는 뭐 해산물 많이 팔고 있습니다. 와 크레이피쉬. 야 이 가오리도 있고 여러분 여기 눈이 오징어도 있네. 안녕하세요 박사 맛있어요. 아 맛있어요? 오빠 맛있어 오빠. 오빠라뇨. 형이라고 해주세요 형. 오빠 사랑해요. 한국말 왜 이렇게 잘해? 여기 완전 가는 길마다 호갱이야. 배불러 지금 배불러. 아~ 배불러 가비. 아이고. 형목은 아니라고 했는데 형목은 아이고. 와 여기 빨판 상어 같이 생긴 상어도 있고 진짜 다양합니다. 미안 너무 신나고. 자 여러분 이렇게 태국 태교여행이 이틀차 밤이 끝났습니다. 그래가지고 내일부터 3일 남았거든요. 그 나머지 동안은 이제 다음 편을 한번 가볼게요. 내일 봐요. 아니 다음 편에 봐요. 라탕라탕. 아 이거 라상라상이 끝나니까 빵이요.